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. 위대한 사명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. 누구든지 기도하고 훈련받으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. 2019년도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, 우리 성도님들 선교 함께 가죠. 제가 예전에 했던 다른 일을 되게 좋아했지. 머리 깎으면서 이거 언젠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? 이거 하는 게 아닌데 미국에 와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?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기술을 또 배우게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했는데 기쁘지 않은 마음을 했는데 지금은 선교 갔던 후로는 정말 이 직업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합니다. 아니 정말 기쁩니다. 이 직업 하는 거. 그 믿음 공동체에서 그 일어나는 친밀함이라든지 아니면 네. 역동적인 그런 교제에 늘 목말라 있어요. 저희가.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 가정으로서는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임팩트가 와요. 선교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를 방문하셔서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를 또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?